파생식물원 좋았습니까? 예, 그냥 스스로 자란 잡초와 같은 풀들이고 꽃이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자연미가 있죠. 예,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모진 풍파 만나지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먹으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우주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나와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에서 유일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낸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미션이 뭔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이고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쁜 인생이지만 잠깐 모든 것을 멈추게 된 이 시간 그저 질병만 좀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이것저것 작지만 그 수많은 조건들이 한자리에 모아질 때 가능한 것인데 우리 몸의 세포들이 구성되고 또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들일지라도 하나의 성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모아지는 코어, 한 가운데 모든 것의 중심축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들이 미네랄인데 현대인들은 그저 큰 영양소, 큰 것만 중요시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아 그들에게 저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작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작지만 또 가장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미네랄인데 그 좋은 미네랄이 어떤 음식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현대인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 미네랄은 부족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미네랄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 견과류?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양질의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보물창고는 바다에서 자란 해초류, 해조류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 5대 영양소별로 식단을 짤 때에 물론 과일과 채소와 어떤 음식 속에도 미네랄은 다 들어있지만 가장 풍부하게 미네랄이 들어있는 것은 해조류이기 때문에 한 끼에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는데 한 종류 이상 해조류를 꼭 넣도록 하자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계속 환경 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이런 얘기하면서 그 바닷물이 너무너무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생선은 이제 먹지 말자 그러면서 왜 해조류는 그 오염된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할까? 이걸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뭐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좀 찝찝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닷물이 오염되었는데
해초류 먹어도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을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하와이를 지나 미국 캘리포니아 그 중간에 지금 지도에는 없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섬이 발견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의 면적보다도 15배나 큰 섬이 있는데도 지도에 그려져 있지 않아요. 자그마치 155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대한 섬인데 이 섬은 1997년 찰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이 요트 대회, 요트를 이제 항해하는 대회에 이 찰스 무어가 참여를 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지도에는 없는 어마어마한 섬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찰스 무어에 의해서 1997년도에 발견된 섬인데 그 섬 이름을 GPGP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GPGP. Great Pacific Garbage Patch. 태평양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쓰레기 땅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먹고 페트병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콜라 마시고 획 집어 던지기도 하지요. 그러면 얘가 비 오는 날 흘러흘러 여기 걸쳐 있고 저기 걸쳐 있고 하다가 여름에 장맛비로 싹 쓸려가는데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갈 거예요. 그런데 바다로 떠내려간 그 수많은 쓰레기들, 수많은 플라스틱들이 물 위에서는 비중이 비슷한 것들끼리 결국은 모아지게 돼 있는데 얘들이 한자리로 모아져서 태평양 한가운데 거대한 섬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별의별 쓰레기가 여기 다 있어요. 한반도의 15배 크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쓰레기 섬인데 비영리 연구단체인 오션 클린업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연구단체에서 이 GPGP 섬에는 플라스틱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이것을 몇 년 동안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23일자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 GPGP 섬에 떠있는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몇 개인가 하면은 1조 8천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1조 8천억 개. 60억의 사람들이 하나에 한 병씩 마시고 버렸다고 해도 이게 도대체 몇 병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버린 양인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무게 별로 안 나가죠. 그런데도 무게만 해도 8만 톤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럼 섬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살면 되지 않을까? 올라가면 푹 꺼져버려서 안 돼요. 그리고 이 많은 플라스틱들이 파도가 치니까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그 자결하는 햇볕에 자외선을 계속 맞으니까 얘가 푸석푸석해지고 또 부서질 거예요. 큰 조각, 작은 조각,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 속에 큰 플라스틱 병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떠다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가 되어서 떠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질병의 원인이 되는지
지금까지는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참 치료가 어려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사실은 이런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1차 미세 플라스틱. 이것은 그냥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인데 만들어질 때부터 아주 작은 분말로 만들어져 있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한 5mm보다도 작은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이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는데 만들어지기를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작은 단위로 만들어져서 나온 플라스틱.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이 플라스틱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약을 만들 때 옛날에는 뭘로 만들었어요? 미끈미끈하기만 하면 하나도 안 닦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가루를 넣습니다. 옛날에는 돌가루를 너무 크게 하면 이빨 다 부러지니까 가장 곱게 갈았을 거예요. 그래서 차 같은 차, 이 차 이런데 좀 뭐 기스가 났을 때 아무리 걸레로 문질러도 안 되죠. 근데 치약을 딱 바르고서 문지르면은 거기가 곱게 갈아지지 않습니까? 돌가루예요. 그런데 그 돌을 아주 곱게 갈려면 힘들었을 거예요. 재료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뭔가 마찰을 하도록 만드는 알갱이가 있어야 되는데 플라스틱을 이렇게 작은 알갱이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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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서 치약 속에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각사각사각 잘 닦아지는데 그 먹는 사람은 없죠. 최종적으로는 애퇴하고 뱉어요. 그러면 하수구를 통해서 얘가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바다로 갈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 속에 이런 미세 1차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지금 떠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세안제, 여자분들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서 비누로 닦아도 잘 안 닦아지니까 뭐 세안제를 또 넣어서 하면은 잘 닦아지죠. 미세하게 마찰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주 잘 닦여줘요. 그리고서는 이걸 물로 딱 씻으니까 여기에 들어있던 미세 플라스틱도 결국은 어디로 가요? 바닷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요즘 뭐 각질 제거제 딱 한번 발랐더니 그냥 깨끗해졌다. 요술 부리는 것 같죠? 저절로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싹 문질렀더니 아주 곱게 작은 단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좀 거칠거칠하든지 아픈 느낌은 없지만 미세하고 곱게 갈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문지르기만 하고 그냥 가지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결국은 물로 씻을 거예요. 흘러흘러 어디로 갑니까? 바닷물로 가요. 이게 한두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쓴 것도 아니고 참 좋은 세상이다 하면서 평생 썼으니 바다에 얼마나 많이 이게 풀어져 내려갔겠느냐는 거예요. 또 2차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큰 플라스틱 병, 플라스틱 뭐 통 이렇게 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 바다에서 떠다니면서 자외선에 의해서 부식되고 서로 부딪히면서 바수어지고 그래서 좀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얘도 아주 작은 단위로 또 부서진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1차, 2차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데 1년에 800만 톤씩 바다로 흘러갑니다. 계속 바다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최대 51쪽의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물 속에 떠다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바닷물 그까짓 거 떠다니면 어떨까? 문제는 이것을 누가 먹어요? 예, 물고기가 먹습니다. 물고기가 먹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봤더니 요즘 웬만한 물고기 속에서는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도 제 수명대로 살질 못합니다. 왜 죽었나 하고 보니까 장이 막혔어. 장 폐쇄증이 있고 또 섭식장애, 먹지를 못해. 플라스틱들이 소화기관들을 다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이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지 아일랜드 국가 국립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대서양에 있는 그 깊은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 일곱 종류를 233마리를 잡아가지고 다 해부를 했어요. 그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가. 그랬더니 이 소화기관, 창자 속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발견이 되는데 잡은 그 물고기의 73%에 해당하는 171마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평균 한 마리가 2개 이상, 최고는 13개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되는데 그냥 부딪히면서 깨진 미세 플라스틱은 동글동글하게 깨지기는 어렵겠죠. 뾰쭉뾰쭉 아주 칼처럼 쪼개지고 이걸 먹었더니 위장이 잘라지고 소장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죽은, 아직 살아있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게 잘라진 것이고 이것이 더 작은 단위로 작아진 건 아직 안 센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 작은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은 이게 이 생선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밥상에 올라올 것이고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내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환경 호르몬 역할을 해요. 아무리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남자, 여자를 바꿔 놓는 것이 호르몬인데 이런 호르몬과 비슷한 기능을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계를 완전히 교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데 자꾸 여자같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이고 여자인데 자기는 남자로 살고 싶은 사람도 나타나고 이런 수많은 환경 호르몬들 때문에 지금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갈수록 얘들의 이 작동과 교란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60대 남자들보다도 지금 20대 남자들은 정자 숫자가 50%로 줄어들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임증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기 계속 못 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인류는 이것만 가지고도 멸종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오염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맛 좀 내라고 마지막에 반찬 만들 때 뭐 뿌려요? 소금. 소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소금은 멀쩡하겠습니까? 멀쩡하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소금 속에도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중국에서 사온 천일염, 한국에서 사온 천일염보다 뭐 똑같은 바다니까 같을까? 일단 저쪽 땅덩어리에서 오염된 물질들이 나오면은 바다 가까운 부분으로 제일 먼저 흘러 들어오겠죠. 거기서부터 번져나가는데 전 세계 공장의 뭐 4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중국 바로 해변가에서는 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소금하고 한국 소금하고 어떤 게 더 비싸요? 한국 소금이 비싸죠. 똑같은 바다지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쪽 안면도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였는데 그 안면도에 이 소금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한 가마씩 이렇게 사가지고 와요. 그 염전에 가서 사오면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거기까지 가서 사면 진짜이지 않겠어요? 근데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귓속말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안면도까지 와서 사도 대부분은 중국산 소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는 딱 한 군데만 진짜래. 염전에서 걷어내는 걸 봤는데도 소용이 없대요. 아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원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한국산과 중국산. 그래서 밤에 중국산을 한 추럭을 소금을 사다가 그것을 밤에 염전 바닥에다 딱 부어버린대. 그리고 낮에 사람들 볼 때 다시 주머니에다 담기만 하면 한국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국산 천일염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kg당 550에서 681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골라내고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소금에 섞여 있으니까 뭐 소금보다 더 보이지 않는 크기일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걸러보니까 이런 미세먼지 조각들이 1kg당 550에서 681개가 들어있었다고 발표를 했고 또 목포대학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보니까요. 지금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천일염 프랑스산은 1kg당 2420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이 됐고 국내산은 최고 280개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참 뭐 지금 오염된 것을 다 피하기는 참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소금을 먹을 때도 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소금, 바다가 이렇게 오염된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만든 겁니다. 플라스틱은. 하나님은 만든 적이 없어요. 자연계에는 없었습니다. 창조주보다도 인간이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고 이 바벨탑 쌓는 정신으로 만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일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흘러흘러 어디로 떠내려갔어요? 결국은 바다로 떠내려갔고 얘가 이제 다 바수어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니까 이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프랑크톤이 그것을 물을 먹으면서 할 수 없이 같이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프랑크톤 몸속에 들어간 것은 철커덕 지방질에 달라붙어서 안 나가. 축적성으로 바닷물보다도 더 농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프랑크톤이 미세먼지를 모아놨더니 이 작은 물고기가 한 입에 또 뻐끔뻐끔 먹으면서 이 물고기 속에 축적이 되니까 먹이 사슬이 몇 단계 넘어가면서 플라스틱의 농도는 더욱더 확대성의 원리에 의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결국은 우리 밥상에 올라오니까 내가 만들어 버렸던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은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 축적성과 확대성의 원리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밭에다가 뿌린 DDT 농약을 가지고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 지금 바다 물 속에도 DDT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농도로 발견이 되는가? 0.000003ppm 정도 오염됐다고 합니다.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1ppm은
100만 분의 1 정도의 농도를 얘기하니까 지금 바닷물 속의 DDT는 30조 물방울 중에 한 미세 플라스틱이 3개 정도 들어있는 정도 오염됐다는 거예요. 진짜 세 발의 피지요, 그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 속에서 살고 있는 프랑크톤이 먹으면 물은 쌀지 모르지만 플라스틱은 탁 달라붙어서 안 나가니까 오늘 먹은 거 달라붙고 내일 먹은 거 달라붙고 축적성에 의해서 딱 프랑크톤을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농도가 0.04ppm 정도로 높아져 있어요. 1억 분자 중에 4개 정도의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랑크톤을 먹은 작은 물고기를 잡아서 보니까 이 DDT가 0.5ppm 정도로 확대가 되어 있어요. 천만 개 중에 5개 정도 들어있는 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또 잡아먹죠. 큰 물고기 속에는 2ppm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데 100만 개 중에 2개 들어있는 정도. 그런데 이 물고기를 독수리가 또 잡아먹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먹이삿을 제일 위에 있는 매, 매는 25ppm 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데 10만 개 중에 25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바다 물보다도 먹이삿을 제일 꼭대기에 있는 매 속에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8천만 배 이상 더 농축된 상태로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호르몬 DDT, 미세 플라스틱, 뭐 그까짓 것 오염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축적성과 확대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미 우리의 이 건강을 파괴시킬 만큼 엄청난 이 오염의 양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오염된 바닷물 속에서 자라고 있는 해초류 아무리 미네랄이 많다고 해도 먹어도 되느냐 질문할 만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해초류 먹어도 되나? 저도 좀 걱정이 돼서 논문을 찾아봤어요. 아직 논문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오염된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축적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뻐끔뻐끔 먹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 같은 것은 축적이 되고 안 나가요. 그런데 그 오염된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다시마, 미역 얘들도 그 물을 빨아먹고 사니까 그 물과 함께 이런 오염된 물질이 이 다시마 속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고 여기에 이 유기체 속에 들어가면 다 달라붙어서 안 나가요. 축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무조건 생선은 안 좋다고 그러고 다시마는 무조건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따지면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공평해야지. 옛날 다시마가 아닙니다. 오염된 바닷물 속에서 자란 이 다시마도 축적성이 있어서 옛날 다시마가 분명히 아니에요. 미역도 김도 옛날 김이 아닙니다. 김 양식장 가보세요. 이게 뭐 농약을 얼마나 많이 퍼붓는지 몰라요. 아니면 다 죽어. 그냥 죽어요. 농약 안 주면. 옛날 김이 아닙니다. 분명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잡아먹을까요? 안 잡아먹을까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잡아먹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확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큰 물고기일수록 이런 독극물들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큰 다시마가 작은 다시마를 잡아먹더라 하는 뉴스 보셨습니까? 아, 그런 거 못 봤어요? 아, 그거 보니까 이 해조류는 확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행히 없어. 이 해조류는 확대성은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더 결정적인 요인 하나는 생선은 섬유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적성과 확대성 때문에 옛날 생선이 아니에요.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생선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맛있다고 먹으면 이 섬유질이 이 독소를 딱 끌고서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배출성이 없어요. 그냥 우리 몸속에 스며들어가서 잔류가 되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미역과 다시마 속에는 섬유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축적성 때문에 물론 옛날 같지 않고 많은 독소들이 좀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미역과 다시마 속에 있는 끈적끈적한 섬유질이 몸속에 들어가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을 섬유질이 딱 끌고서는 안 놔줘요. 논개가 일본 장수 딱 팔짱 끼고 끝까지 물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죽은 것처럼 이 섬유질은 약간 오염된 물질이 있지만 얘가 우리가 씹고 삼키고 다 분해시켜서 딱 나오면은 이런 섬유질이 이 미세 플라스틱과 수은과 중금속을 딱 껴안고서는 안 놔줘요. 흡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대변과 함께 배출을 시켜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합계를 내보니까 생선은 이 시대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그러나 이 바닷물 속에서 자란 해초류는 약간 오염이 되기는 했어도 이 속에 엄청난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도 먹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해초류 속에 엄청난 미네랄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토양 속에 미네랄이 다 들어있죠. 셀레늄도 들어있고 칼슘도 들어있고, 그런데 그 토양의 뿌리를 딱 내리고서 자라는 식물들이 요걸 빨아먹어요. 칼슘, 마그네슘을 빨아먹어. 그러면은 그 잎사귀와 열매 속에 모아놓겠죠. 예. 그것을 동물이 그 잎사귀를 또 싹둑, 싹둑 잘라먹어요. 예. 그러면은 그 미네랄이 동물의 뼈와 동물의 살 속에 들어가겠죠. 그것을 사람들이 또, 아, 고기 맛있다 하면서 먹으면 사람 몸 속에 들어갈 거예요. 사람 몸 속에 들어가서 이제 결국은 죽으면은 땅 속에 묻히겠죠. 동물 시체도 결국은 썩겠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미네랄은 더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철은 아무리 불로 태워도 모양만 바뀔 뿐이지 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양에서 식물로 동물로 또 토양으로 옮겨 다닐 뿐이지 이 지구상의 미네랄은 언제나 불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양에 들어가 썩어버린 이 미네랄이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은 흘러 어디로 들어갈까요? 결국은 땅 위에서만 몇 바퀴 돌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요, 바다로. 그래서 바닷물 속에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보물창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미네랄이 결핍된 사람들은 저쪽 속초 앞바다에 가서 바닷물만 계속 몇 바가지씩 퍼먹으면 끝나겠네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거기 미네랄이 없어요? 미네랄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있어요.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미네랄은 유기 미네랄과 무기 미네랄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오는데
철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쇠조각을 막 갉아먹어서는 되겠습니까? 그 철은 무기철분이에요. 동물들은 무기미네랄을 직접 흡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미네랄을 식물이 빨아먹으면은 식물은 요 전자가를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유기미네랄로 바꿔줘요. 그래서 식물을 먹으면 이 유기미네랄로 식물이 바꿔줬기 때문에 그 음식 속에 있는 유기미네랄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 있는 것은 대부분은 무기미네랄이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흡수도 안 되고 이 미네랄이 들어갔더니 흡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얘가 뭉쳐다니면서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 잘못 사 먹으면은 결석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바닷물 속에서 이걸 빨아먹으면서 자라고 있는 해조류를 먹으면 해조류가 바닷물을 빨아먹으면서 그 속에 있는 무기미네랄이 미역과 김과 다시마 속에 들어가면 얘들이 유기미네랄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조류, 해초류를 먹으면 그 바닷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미네랄을 잘 유기미네랄로 바꾸어 주어가지고 우리 밥상에 올라와 주기 때문에 사람이 그 해조류를 먹으면 가장 좋은 유기미네랄을 가장 풍부하게 가장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그걸 먹고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흙이니 뭘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썩는데 그 묘지 위에 있는 잔디가 그걸 빨아먹으면 그 미네랄이 또 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미네랄은 돌고 돌고 돌 뿐이지 없어지지는 않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식물 속에 있는 것도 물론 미네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미역 다시마 속에는 엄청난 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시마를 먹어보면 도톰하니 뭐 많이 들어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엄청난 양의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또 미역도 많이 들어있는데 미역 중에서도 미역귀, 어마어마한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백퇴된 요리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계속 돌아가면서 해조류 하나 정도는 올려놔라, 이렇게 식단을 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섬유질이 이렇게 오염됐고 우리가 잘못해서 바닷물이 다 오염이 돼 있는데도 우리 몸속에 들어온 그 독소들을 섬유질이 딱 끌고서 몸 밖으로 버려주니까 그 속에서도 아직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섬유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대변과 함께 나가버리고 칼로리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먹느라고 뭐 고생만 했지 그냥 들어갔다가 나가버리니까 에이 이런 건 뭐 쓰레기에 지나지 않지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 섬유질이 들어갔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몸속에 있는 독소들을 다 끌고서 나가주는 이런 독소들을 배설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콜레스테롤도 얘가 끌고서는 안 놔줘요. 그냥 대변과 함께 나가줍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이 포도당을 또 혈당을 조절해주는 능력, 이야 이건 뭐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6대 영양소로 이제 섬유질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36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백미는 현미에서 거칠거칠한 섬유를 딱 벗겨낸 걸 백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미를 먹는 게 좋아요? 현미를 먹는 게 좋아요? 현미를 먹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거칠거칠한 섬유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쌀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에서 95%의 영양소가 현미 껍질과 쌀 눈에 들어있더라. 그래서 좀
부드럽고 맛있게 먹는다고 그 껍질과 쌀눈을 벗겨버리고 먹으면은 쌀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5%밖에 먹지 못하는 거다. 영양소 종류별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그거 먹고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 현미를 먹자 하고 현미 먹기 운동을 했는데 한쪽에서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아, 현미 좋지. 그런데 현미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또 현미 좋지. 그런데 그건 옛날 유기농으로 농사질 때 얘기지. 가봐라. 요즘에 농약을 얼마나 많이 치는 줄 아느냐. 그런 시대에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한꺼풀이라도 농약 붙은 거 벗겨내고 백미를 먹는 게 더 유리하다. 다 그럴듯합니까, 논리가? 아, 그럴듯해요. 그래서 아차하면 코도 베가는 세상이라서 그냥 아차하면 사단하게 잡혀가요. 택한자까지라도 미혹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36대학에서 자, 이게 일리가 있는데 사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농약 속에 있는 이 독소들 중에서 특별히 수은이라고 하는 독소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아, 수은이라고 하는 독소를 백미에다가 버무렸어요. 백미를 수은으로 버무렸습니다. 또 현미도 똑같은 양을 붙였어요. 그리고는 쥐에다가 먹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미는 하나 이렇게 벗겨낸 게 백미고 현미는 껍질까지 가지고 있는 건데 하여튼 실험을 해야 되니까 둘 다 수은의 양은 똑같게 해서 먹였어요. 그랬더니 양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이 백미를 먹은 쥐는 백미는 섬유질을 다 벗겨냈잖아요. 그래서 섬유질이 수은을 잡고서 버려줘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섬유질이. 그래서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과 심장과 내장을 나중에 딱 해부해가지고 봤더니 먹은 대로 그대로 몸속에다 달라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기들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수은 축적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현미를 먹었을 때는 현미 속에 있는 섬유질이 이 수은을 딱 스폰지처럼 끌고서 우리 몸속에 흡수되지 못하게 하면서 대변으로 나가주기 때문에 결국 몸속에 남아있는 잔류량이 훨씬 더 적었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2002년도에 SBS TV 방송의 박중훈 PD와 제가 에덴 요양병원 원장일 때 우리가 같이 공개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때 이 현미가 좋으냐 백미가 좋으냐 이걸 공개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101명의 머리털을 뜯어다가 여기 미네랄을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중금속이 기준보다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24%나 됐습니다. 또 수은이라고 하는 독소를 기준치 이상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37%나 됐어요. 그냥 보통 일반 서울에 사는 학생들이니까 얘들은 현미를 많이 먹었을까요? 백미를 많이 먹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백미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미를 먹는 학생들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36 고등학교 기숙사 아이들 머리털을 50명을 뜯어갔습니다. 여기 기숙사 아이들은 현미를 줬어요. 그래서 현미 먹는 사람, 백미 먹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현미를 먹은 36 고등학교 아이들은 알루미늄이 기준치보다 넘치는 아이들은 8%밖에 되지 않았고 수은은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앵커가 이제 전문가 딱 이렇게 인터뷰를 받으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했을 때 결론을 뭐라고 내렸는가 하면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하나는 시골 애들, 하나는 도시 애들도 아니고 똑같이 서울이니까 뭐 똑같은 고등학교 아이들이니까 다른 건 다 똑같아. 그런데 이런 엄청난 차이가 온 것은 음식 하나만 차이가 있으니까
이 삼육고등학교 아이들은 현미를 먹었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이런 이 농약으로 농사진 쌀이라 할지라도 그 현미 속에 있는 섬유질이 얘들을 딱 끌고 그냥 대변과 함께 나가버렸기 때문에 몸속에 잔류된 중금속의 양이 적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겠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농약으로 농사를 졌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섬유질을 가지고 있는 현미를 먹어야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농약을 안 친 유기농을 찾아서 현미로 먹으면 몇 배로 더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섬유질이 거칠거칠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맛있고 달콤하게 좀 먹어보자 해서 이 섬유질을 다 벗겨내고 백미를 먹기 시작을 했더니 당뇨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 이 말씀 속에는 아무리 천번 만번 넘어지고 죄를 져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정말 달콤한 복음의 말씀도 들어있어요. 마치 달콤한 백미와 같은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도 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죄 짓지 말아라. 좀 이 귀에 거칠거칠한 율법과 계명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듣기 싫은 이 섬유질과 같은 그런 거칠거칠한 율법은 싫어합니다. 그건 딱 잘라서 버리고 그냥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이 복음만 자꾸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당뇨병이 걸려요. 그저 평안할 때는 좋다고 하지만은 뭐 조금만 시간 지나면 혈당이 너무 높고 너무 낮고 이 섬유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일정한 혈당이 흐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율법과 계명이 내 귀에는 좀 거칠거칠할진 모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복음도 먹고 율법과 계명도 먹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영적인 섬유소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었으면 이게 죄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 못했을 것 아니냐. 율법은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너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지 않았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야. 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결국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요 율법은 계속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 어린아이를 선생님에게까지 안내해주는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또 죄를 졌구나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길은 십자가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율법이 우리가 지은 죄를 보여주고 이것을 좀 예수님 앞에 갖다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 섬유질이 내 몸속에 내가 잘못 이 독소를 먹었을지라도 이거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 하면서 이 섬유질이 독소를 딱 잡고서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요렇게 독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흡수하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기능을 해주면서 버려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율법과 계명도 똑같습니다. 요런 죄 짓지 않았습니까? 이거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용서해 준다라고 기다리시는 십자가 예수님 앞에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섬유소 역할을 해주는 율법과 계명까지도 그대로 먹으면서 내가 지은 죄 깨닫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배설하고 버리면서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00세가 넘도록 내 몸속에 이 모든 독소들 다 버리고 필요한 미네랄 잘 먹으면서 건강하고 행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